달걀말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달걀, 백설탕, 다시마, 소금, 식용유, 가다랑어포, 맛술, 무, 진간장, 청, 차조기잎 또는 깻잎 대체 가능하고요. 요구사항 먼저 보시면 달걀과 가다랑어 국물, 소금, 설탕, 맛술을 섞은 후 간은 채 거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걀에 가다랑어 국물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가다랑어 국물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다랑어 국물을 만들어서 식힌 후 달걀에 넣어주시고 소금, 설탕, 맛술 넣어서 맛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내려서 곱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여 달걀말이를 한 후 김발을 이용하여 사각 모양을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걱이나 손을 쓰면 감점 처리가 되므로 젓가락만 이용해서 말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8cm, 높이 2.5cm, 두께 1cm 정도로 썰어 8개를 만들고 완성되었을 때 틈새가 없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르실 때 반드시 8개 나오도록 잘라주시고요. 사이즈도 이따 보겠습니다. 달걀말이와 간장 무즙을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강판에 갈아서 달걀말이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다랑어 국물 만들겠습니다. 물은 3큰술 정도 필요하니까요. 여유있게 3-4개 정도 넣어주시고 다시마 넣겠습니다. 약한 불로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금세 끓습니다. 그럼 바로 불 끄고 다시마 건지고 가다랑어포 넣겠습니다. 깻잎은 항상 받으시면 찬물에 담가 놓으시고요. 재료는 모두 씻어서 껍질 벗겨 놓도록 합니다. 자, 다시마가 끓기 시작하여 다시마 건지고요. 가스오븐에 넣고 10분 우리고요. 식으면 10분 정도 지나면 면보에 거르겠습니다. 자, 계란을 깨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계란 6개, 소금 깎아서 한 작은술 정도면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 맛술입니다. 가다랑어 국물은 아직 식지 않아서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섞으셔서 흰자 덩어리가 풀어져야 채 잘 내려갑니다. 자, 가다랑어 국물 내렸습니다. 자, 가다랑어 국물이 식으면 달걀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모두 다 넣은 달걀을 체에 곱게 걸러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체에 걸으시면 알끈도 제거가 되고요. 혹시 껍질이 들어갔다면 껍질도 제거가 되고 훨씬 부드러운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이제 달걀말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라이팬 먼저 달궈 주시고요. 여기에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면 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세요. 달걀말이 팬 사이사이 모서리 각진 데 코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걀말이 하실 때 불은 약하게 해주시고 기름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키친타올로 기름을 닦아내었는데요.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한쪽에 두셨다가요. 계속 계란을 덮을 때마다 이 키친타올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국자가 있다면 국자 사용하시고요. 없다면 계량컵을 이용해서 여기에 한
반컵 정도씩 부어줍니다. 팬마다 넣는 계란의 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지금 아직 계란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적기 시작하면은 달걀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계란이 조금 익은 후에 뒤집으시는 것이 좋고 지금 이 앞부분은 안 익었고요. 이쪽은 다 익었거든요. 그럼 아랫부분부터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말아서 내려주셔도 되고요. 아랫부분부터 말아서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신 후에 편한 쪽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이 세거든 행주 하나 깔고요. 가스레인지에서 하지 말고 도마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젓가락만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팬을 기울여서 천천히 젓고 있습니다. 팬을 너무 이렇게 편편하게 해주시면은 말리는 게 조금 더뎌지거나 아니면은 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면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란이 너무 안 익었는데 또 그냥 그대로 접어버리시면 나중에 안 익은 계란물이 옆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반드시 계란이 살짝 익으면 접어주세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그냥 제자리에만 두지 마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골고루 계란이 익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팅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다시 긁어서 갖고 내려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란물을 이번에는 밑에다가 두어주세요. 방향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 계란 사이에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되겠죠. 계란 두께도 비슷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펴주세요. 달걀 말이는 숙련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달걀은 총 6개가 지급이 되는데요. 준 거를 다 사용하셔야 요구사항에 있는 길이 8cm, 높이 2.5cm, 두께 1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불이 세서 기포가 좀 생기면 중간에 이렇게 터트려주면서 하시면 돼요. 또 이번엔 위에서 말아서 접고 있습니다. 옆면도 계란이 안 익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옆면을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또 아까 기름 묻혀놓은 찐타올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코팅하는 겁니다. 기름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도 계란 약간 넣어주세요.
시간이 적지 않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계란을 말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손과 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젓가락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튀김용 젓가락이 있다면 사용하시기 조금 더 일반 짧은 젓가락보다 좀 편한 편입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구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갈색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말때예요. 마지막에 잘 말아주시고 깨끗하게 말아줘야 모양이 가장 이쁘게 나옵니다. 불 조절 계속 주의해주세요. 자, 모두 계란말이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빨에 또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빨에 달걀을 넣고 이렇게 식혀주세요. 달걀은 뜨거울 때 써시면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식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갈아서 깻잎을 모양을 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시험 볼 때 두 가지 나오면 다른 메뉴를 하나 마무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달걀 그동안 식히는 동안에 다른 거 준비하겠습니다. 무입니다. 무는 강판에 갈아주세요. 무는 즙을 빼고 사용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간장 무즙을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장에 물을 물들여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 부분만 아니면 윗부분만 살짝 모양을 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간장물을 들여주기도 합니다. 자, 저는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깻잎입니다. 깻잎은 달걀말이 밑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수는 8개입니다. 그러면 총 8개 동일한 크기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길이는 8cm 이쪽으로 맞춰주시고 높이는 2.5cm. 여기 2.5cm 되죠? 그 다음 1cm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확한 사이즈를 위해서 가운데를 먼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의 결이 많이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들도록 달걀말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cm씩 지금 자르면 가장자리가 네, 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란이 모자른 경우에는 끝에 자르지 말고 일단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달걀말이 총 8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무즙 같이 올려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말이 완성되었습니다.